라이프야, 우산 좀 들고 온나. 쌈배한테 갈 깃고 가자. 쌈배한테 갈 깃고 가자. 쌈배한테 피고 가게. 여기 피운다고요? 어. 라이터 좀 봐야 되는데. 라이터 없니? 네. 차 있어. 가면서 피면 안 될까요? 차에서? 네. 차에서 피면 화면 돌려야 되잖아. 가지고 와. 지금 펴도 화면 돌려야 돼요. 맞잖아요. 가지고 와. 지금 펴도 돌려야 되는데 뭔 차 이게. 그래도 서서 피는 담배가. 말 대꾸 존나 하네. 여기서 한대 피고 가면 좋겠구만. 차에서 냄새도 안 나고. 맞잖아. 한번 말하면 듣는 맛이 없어요. 네. 쓰용. 나, 이거 난데, 어. 생삥이던데요? 아, 차요. 포르쉐 타이칸이요. 포르쉐 파스트. 포르쉐 911이요. 람보르기니 우르시엘라고. 내 담배 왜 피니? 맛있어 보이지? 그래라. 한번 사드릴게. 야, 근데 진짜 날씨도 춥고 비도 엄청 오네. 습해지면 또 이제. 와, 이런 거 시트로버님 보면은 그렇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대급 더위가 아닌 것 같은데. 랄프야 코트가 너보고 말대꾸 지은 이유 난댄. 감사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송을 위해서. 글마 동네에서 먹기로 한 거야, 그러면? 네, 거기서 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아, 걔네 집 앞에서? 네. 그럼 걔가 거기 사겠네? 그거 좋죠. 저희가 이제 가서 에스코트까지 하는데. 그렇지. 그게 남녀 평등이지. 그럼요. 아니야, 솔직히 일반인 여자면 얻어 먹는다. 아, 얻어 안 먹는다. 근데 그러니까 BJ니까. BJ니까 얻어 먹어야지. 아,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들. 데리러 가서 또저집 앞에서까지 먹는데. 에이샤프님 아침 인사 별풍선 내리는 건 100개 어때? 감사합니다. 그냥 형이 저 사추하다. 아이, 웃자고 한 얘기지, 여러분. 내가 사야지. 가자, 우리.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어디서? 감사합니다. 여비제이면 형이 얻어먹어야지. 어우, 야, 너무 어두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인다. 할게. 오케이. 땡큐. 어우, 너무 춥다. 너무 춥게 하고 왔다. 에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밥 먹고 심하임. 흉가 근데 장소 섭외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흉가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흉가 갤러리. 네, 채팅방 가입했습니다. 흉가 갤러리 가입했어? 예. 네. 잠깐. 내시고. 야, 보일러 좀 틀어라. 어우, 야, 너무 너무 춥다. 반바지 입고 온게좀 에바긴 한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네. 충전 안 해도 되겠죠? 가서 하죠. 야, 이런 날에는 에어컨도 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창문 열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좀 춥네. 에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밖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찐따같이 생겼냐?
모르겠어. 오늘 얼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 이 옷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옷 때문에 약간 좀 색감 맞추느라. 비가 많이 내렸네. 그 얼굴 완전 똥색인데 오늘. 바람막이 벗어버리자. 에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태훈이 얼굴에 오줌 쐈습니까? 아 그러게 완전 황달 그 자체네. 성나다라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심심한데 노래나 틀자. 마이크 없어서 노래 못해. 저기 뒤에 있어. 옷을 벗어도 똑같은데? 휴대폰 카메라가 맛이 큰가? 뭔가 얼굴이 또 이상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지 않은데. 아 이 곰돌이 이 랄프가 해놓은 거라. 준식이 준식. 나 풍선 몇 개 받았지? 3만 개 아직 안 됐지. 28,000개 정도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술 한 잔 시켜가지고 첫 잔만큼은 해서. 한 35,000개 정도 받는 목표로 해서 가면은 또 술도 한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든 게 이제 흐름이지. 에이샤프님 별풍선 이상입니다. 진이야 노래 꺼줘.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약간 이 도로가 울어 있을 때는 이 수막 현상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면 안 돼. 차가 미끄러질 수 있거든. 운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가시는 분 진짜 존나 멋있다 셔. 그래도 일마 집이랑 우리 집이랑 12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 네 그렇다 안 멀어. 근데 연수구인데 무슨 연수구 40분이 걸려? 연수구 중앙이 완전 송도고 여긴 이제 도하랑 송도 사이죠. 술 먹방 가서 완전 레전드 한 번 더 찍고 싶네. 사실 근데 이런 날은 나는 고기보다도 조개구이가 먹고 싶다. 이 시간에요? 가능하지. 맞지 여러분들? 이런 딱 그 비 오고 이럴 때는 조개구이가 딱이지. 월미도 근데 24시 조개구이집이 지금 안 열었을걸? 전화해보라고? 정신을 차려라 코트야. 알았어 알았어 정신 차릴게. 고기나 처먹으러 하자. 아니 뭐 을왕리 좋지 좋은데 글마가 밤새 갖고 나는 원래 이 시간에 컨디션이 괜찮은 시간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물어볼게 일단. 내 맘대로 안 되잖아. 24시 집 있어? 조개구이? 에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술 한 잔 빨고 집 가서 소통풍이나 땡기자. 그거는 방송시간 너무 오버되는 거 아닌가? 오늘도 저녁에 성접천단 해야 되는데. 맞죠. 저도 풀영상 작업도 못했는데 오늘 좀 늦게 올라갈 겁니다. 훈련상 오늘 좀 늦게 올라간대요. 8, 아니 이거 가서 하니까 집에 한 7시도 자한다 치고 8시죠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내 컴퓨터로 작업하면 안 되나? 내 컴퓨터에 다 있잖아. 형 컴퓨터에는 그게 안 깔려 있잖아. 프리미어?
편집 프로그램이 안 깔려있잖아. 깔면 되지. 아니야, 안 깔게. 내가 작업하는 컴퓨터로 쓰는 게 맞긴 해. 그치. 바로 안 깔게. 아니, 왜냐면 고기는 내가 또 환장하고 처먹거든. 그래가지고 금방 배가 불러버려. 차라리 그러느니, 조개구이 그냥 하나씩 저 주워 먹으면서 술 한 잔씩 하고 그런 것도 괜찮지. 봐야 알지. 이 시간에 술 먹는다는 게 얘가 일마가 저기 인천 살아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라서. 뭐든 환장하고 먹자. 근데 뭐든지 환장하고 먹지만 조개구이는 많은 양을 취할 수 없어.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 술 한 잔 곁들이면서 토크토크 할 수 있는 안주는 사실 고기보다는 저기야, 조개구이야. 가서 뭐 물어볼게. 괜찮냐고. 월미도가 원래 예전에는 24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힘들걸?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조개구이 타령하면 입에 홍합수수 넣는다. 저 헤어샵이란 친구 아주 저저 어? 기백이 있네. 야, 어디서 굴러먹던 새끼야? 에? 아이 개새끼가. 난 네가 게장이고 간장 게장이고 난 상관없어. 에? 개놈의 새끼야. 원래 같으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진짜 역캠 태우고 바로 라이딩 방송 조지는 건데.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도 그니까 비 오거나 이게 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해서 라이딩 방송이 힘들 수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좀 그 전에 내가 그 여행 방송하는 역캠 썸네일을 봤거든.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랄프 네가 딱 피사체면은 옆에서 하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 약간 이런 느낌. 옆에 여기다 네. 이렇게 달아가지고 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없냐. 해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 이거 해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아, 똥 마렵다. 예? 똥 마려. 방송하기 전에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와, 진짜 8시부터 10시 사이가 진짜 배고파하고 참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6시쯤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일단 무조건 자. 자고 일어나면은 한 12시나 1시, 2시쯤 됐단 말이야. 배꼽시계 그때 울리죠. 그때 배꼽시계 울리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뭐 시켜. 뭘 먹어. 먹고 그리고 바로 자.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한 4시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지. 저녁에 이제 뭐 시켜 먹지. 그리고 또 8시. 원래 3번 시켜 먹었으면 지금 2번밖에 안 시켜 먹어.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양이 줄었어, 확실히. 좀 늘리죠, 그럼 양을? 아니, 그건 아니지. 지금 어떻게 온 111.5kg인데. 그건 맞아. 120kg. 김혜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12kg에서. 임마 이거 리을은 갑동다리네, 이거. 여캠이나 차 타고 방송한다 치면 여기다 달라 그랬거든. 이거 옮기면 돼요. 헤어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밥을 먹지 말고 간단하게 허기증만 채워라. 좀 달려. 아니지, 뭐 여캠이랑 드라이빙 방송한다고 치면은 그냥 이제 여캠한테 손나 다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격을 비추고 있다 똥고 헐겠다 얘기하면서 그런 방송을 좀 할게. 여러분들 무조건 바이크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날씨 좋을 때 또 이렇게 그것도 괜찮지. 그리고 여캠들이 바이크를 잘 안 타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무서운 것도 좀 있고 또 이게 발라클라바 쓰고 그 위에다 헬멧을 쓰잖아.
화장이랑 머리랑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게 힘들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이쁘게 하고 왔는데. 여캠이 은근히 형이랑 방송하는 거 좋아하던데요? 어떤, 나는 그런 피드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너가 피드백을 들은 거야? 그건 아마 네가 내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너 여캠 방에 지분 많잖아, 사이다. 학고 여캠 방에 좀 많잖아, 지분이. 그러니까 넌 네가 내 팬이니까 말 그렇게 이쁘게 해주는 거지.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랄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보또 고마워. 33개. 날씨가 근데 사람들 기분을 아주 족같이 만드는 그런 날씨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렌즈 까먹지 말고 잘 빼고 자라. 술 마시고. 렌즈? 아, 렌즈 나 여기 좀 끼고 있어. 괜찮아. 근데 술 먹을 때 뭐 렌즈 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잘 때 잘 빼고 자라 이 말이야. 아, 잘 때 잘 빼고 자라고? 까먹고 자지 말고. 아이, 렌즈 끼고 잔 기억은 없어. 집에 가자마자 항상 빼갖고 그냥 바로 버리고 그러고 자지. 저 가는 길에 빼죠? 그지 그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빼지. 호트F사이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글마가 형이 자기 안 좋아할 거라고. 형만 좋아하면 좋댔음. 진짜? 그래? 알겠어.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태훈아, 하지 말고 거울 봐라. 지랄하지 말고 거울 보라고? 알았어. 근데 딱 말할게. 제 콩인 아니지? 김혜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개지란 저런 말 한마디에도 그저 좋아가지고 색도 풀바시키네. 어찌 알았노? 어떻게 알았지? 아, 행운이입니다님. 그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분내는 상상만 해도 좋아. 섹시어 캠이라고? 코트F사이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글마 아니고 섹시어 캠임. 사이다 고마워, 100개. 섹시어 캠이랑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 망치부이네. 망부네. 망부님이 섹시어 캠이야? 손나다라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색독돼지훈. 라이프가 오늘 좀 고생 좀 해야겠네. 예? 아니 나 술 먹고 저기 하고 할 텐데 그것도 저기 해야 되니까. 고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훈련상 작업해야 되잖아. 아, 그거 원래 하던 건데요. 좀 늦지 대신. 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준비 다 됐는지 물어봐. 옆편 애들 나오라 하면 이제 준비함. 라이프야. 예? 내가 만약에. 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 내가 만약에 그 여비서를 다시 한번 뽑는다면, 예, 어떻게 생각해? 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계약서를 써야겠죠. 계약서를 쓴다.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락가릴 있나? 국면을 드리는 건 나쁘지 않죠.
우의정을 두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야. 아이 저 세 번에 날아가 없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끌게요. 아니 세 번에 나락은 없어 여러분들. 그리고 출퇴근 시켜야 됩니다. 네, 맞아. 거기까지.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저한테 출근 도장 찍어야 돼.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좀 준비하는 것들, 랄프가 하는 것도 조금 보조로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아니요, 그건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왜 왜? 예. 못할 거 뻔해? 예.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아 그래? 예. 아니 너도 좀 뭔가 시켜놓고 일을 분담해 갖고 하면 좋잖아.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기서 빵꾸가 난다. 구하면 랄프가 3일한 하자.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인연 당장 고강에 텅 빈 마음을 채우거라. 텅 빈 마음을 채우거라. 고강에 텅 빈 마음.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발 미친 돼지새끼 이번엔 친으로 독사 같은 년 붙어가지고 말이 아니라 아예 도착해서 욕구했으면 좋겠다. 말 좀 이쁘게 개새끼야 너. 웃자고 한 소리잖아요. 아 이게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너무 저렇게 막 득달같이 달라드니까 그냥. 아니 웃자고 한 말이지 이런 조크도 못 쳐? 세상 참 젖같네. 내가 좀 조크 좀 치면 안 되냐? 네? 이 씨발 내가 좀 조크 좀 칠 수 있잖아. 이런 씨발 세상 젖같은 것들 나한테 그래 안 그래? 이런 조크 안 칠게요. 어디고? 4.2km 남았네. 아 인하대학교 쪽이네 여기는. 여기 도안에 도안. 이거 위치 알리면 안 되잖아요. 어서 아 괜찮 아 어 안 되지. 네, 이렇게 하면 집주소는 중요합니다. 김혜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다나 조엘별 야 보라색 채팅은 뭐야? 보라색 채팅 서포터요. 해샤프님 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되게 애몽이 비용 실련. 어. 서포터는 스티커 준 사람이 서포터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다들 스티커 한 개씩만 싸봐. 이 닉네임 보라색으로 나오네. 팬가이 별로 예쁘네. 저건 팬가이만 하고 서포만 한 사람. 아 되게 좀 특이하다. 채팅이 되게 눈에 들어오네. 대부분은 팬이랑 서폿 같이 돼 있죠 다들.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팬 닉네임으로 나오겠지. 개꼬리네. 어 조심해. 네? 내가 운전해? 아니 아니. 좀 잘 들어왔어요 지금. 아 그냥 아예 보라 세팅을 저기 기본으로더라고. 아이 그건 좋아.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방은 상하색. 화면에 조각 같은 창 떠 있다. 어 펜은 저 형광색. 그리고 이제 저 구독은 김혜몽. 붉은색.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스티커는 시그 이미지 바꿀 때 쓰여주는 거라 형은 사실상 필요 없어 역캠이나 좋지. 그건 맞지. 아 스티커 중요합니다. 저희 알람 보내줬어요. 스티커 보내주세요. 초콜릿이 없어져가지고 스티커 많이 보내주세요. 야 근데 다음주 진짜 공방 주제 개박이나다.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했어요. 이거 섭외 안돼가지고 이거 무조건 귀신으로 몰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혼 진짜 예반데 차라리 다른 주제가 낫겠다. 근데 뭐 섭외하고 이런 것도 운영자님들의 권한이니까. 그죠. 귀신은 3회로. 아, 왜냐면 저번 주에 했던 주제랑 너무 겹쳐. 비슷하죠. 네. 바람이랑 겹치고. 결혼이랑. 결혼을 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나 이건데. 재미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차라리 2회를 좀 외계인의 존재 이런 거 괜찮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외계인 관련된 저 외계인을 섭외를 해와야 돼요. 전문가 외계인을 섭외를 해와야. 아니 나는 모든 분야에 정통하잖아 나는. 네. 웬만한 분야는 나 진짜 다 얘기할 수 있어. 자신 있어. 결혼은 그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막 그 주제가 되게 끌리는 주제는 아니란 얘기지. 전에 했던 주제 너무 비슷해서.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에 지고 서버론 키읍. 물 쏘지 마세요, 물 쏘지 마세요. 하면 흰색, 오케이. 천천히 가요. 버스가 내 삼네. 몰팅. 몇 키로 남았냐면 2.8키로. 아이고, 차로 가니까 존내게 편하다. 가끔씩 현타 와. 존나 먼데 막 100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가지고 카페나 뭐 먹으러 갔을 때 헬멧 벗고 바라클라바 벗고 모자 쓰고 폰 주둥아리에서 꺼내갖고 셀카봉에다 다시 끼고 충전시키고 세나 끄고 세나 충전시키고. 해샤프님 별풍선 와. 10개 감사합니다. 모자라도 쓰고 나오지. 대가리가 유니콘 대가리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100km 정도 막 떨어져 있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뭔가 차 출발하려고 치면은 그때 현타가 오긴 해. 차 타고 되게 편하게 가시는 분들 막 보면은 아 코트의 효리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효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의 효리님 보태보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차에 있는 이 엉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내 바이크에 다 돼가지고 손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엉덩이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근데 또 바이크는 바이크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굉장히 오픈돼 있는 바람 맞으려고 타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개방돼 있고 어, 개방감 또, 자체가 다르긴 하지. 오픈카를 타시죠. 에바야 오픈카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건 타본 사람만 알아. 오픈카를 타시고 앞에 유리를 깨버리죠. 그럼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요? 재미없어요. 김혜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치어피읍 나도 스티커 100개 샀는데 왜 안 떠? 맥이야? 짜치는 키키키읍. 그러게 스티커를 쌌는데 이게 안 뜬 게 원래 이렇게 스티커랑 이런 거 다 쏘면 이제 성나다라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엉따 키면 똥꼬땀 안 나십니까? 똥땀? 똥땀은 언제나 있지. 똥땀이 가장 많이 쌓일 때는 방송할 때 실내 방송할 때.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엉뜨 때문에 눈 풀린 거 봐라. 아니 눈 풀린 게 아니 편해서 편하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 인체 가장 인체공학적인 의자가 가장 편한 의자가 차 시트래. 어 자동차 시트 자체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의자가 제일 편한 거래 모든 의자 중에. 어 자동차 의자 엄청 편하지. 딱 앉아가지고 있기에 너무 좋지. 어 그 개편해 자동차가. 토론 문방은 이제 내 아이디로 켜. 그때 이제 토론할 때. 오, 난 차에서 그 관계 맺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차에서 관계 맺는 건 엄청 좀 위생적으로 별로일 것 같아. 어. 좁잖아. 캠핑카면 모르겠지만. 굳이 차에서 해야 되나? 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 안 해봤어. 뭐, 쟤 차에서 어떻게 해보냐. 공방 다음 주 무슨 요일이? 금요일? 11일이요. 1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 오늘 5월 6일이니까 5일 후에 하네.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 3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또 실내 방송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빡세긴 하더라고.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흉가도 금요일이라며. 아 흉가도 금요일이네 생각해보니까.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저 공방에. 공방이 목요일. 1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아 맞아 목요일 맞아 네. 목요일이야. 목요일 흉가. 아 그러니까 목요일 공방, 금요일 흉가, 토요일 성지합창. 토요일 성지합창단. 근데 이번에 그 저 뭐야 그 공방 갈 때는 진짜 바이크 타고 갈 거야. 저는 무슨 마선 일이 있어도. 저는 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알아서 하세요. 저 안 가 안 갈게요. 어? 네. 왜? 예? 아 저는 별로 도와줄 게 없어서. 전 지하철 타고 갈게요. 아니 강남 경찰서까지 진짜 30분이면 가더라고. 방송 안 켜고 가야지. 켜고 가면 1시간 10분 걸리고. 일단 고정은 그 일본과학님이랑 임다랑 나랑 셋이고요. 매 번마다 이제 매 회차마다 게스트분이 바꿔요. 뭐야 여기 도착이라고 돼있는데 나무 때문에 어 조심 조심 방지턱 조심. 왜 이렇게 나무 지금 열렸어? 나와있겠지? 바람 있으면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나와있겠지 뭐. 공주님이네 바로 들어가야겠네. 와 이거 에반데? 일마 이거 완전 공주님 그 자체네. 야 집 앞까지 와달라는 거야? 야 보통 웬만하면 감 있으면은 아파트 저기 그 저기 그 어 여기다 어 정문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야, 확실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태워서 창문 잠그고 방구 싹 보자. 전화 올게요. 근데 저 지금 엘리베이터예요.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엘리베이터 빨리 내려와. 네. 헤어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발려나 안 나와? 야 헤어샵 너 말 조심해. 나 한번 경고다. 여기는 일단 안 움직이고 아니 뭐 일면식도 없는 역캠한테 야 이 씨발년아 안 나와. 이거는 아무리 전자녀로 싼다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어 맞네. 우산 가져오셨겠죠? 설마 우산까지 제가 씌워드려야 되는 그건 아니겠죠? 우산은 안 챙겨도 되죠 사실상. 그건 맞는데 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서와 오느라 고생했어 공주야. 김혜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면식 있는 형이 해보자 해해. 들어와. 문 좀 열어주고. 앞에까지 와야 되네. 아니 여기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앞에 네. 온 줄 알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니? 잘 지냈죠. 어제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어 그래 휘어 밤샜어 너? 아, 네 아직 네, 아직 안 잤어요. 어, 야 너 너 오니까 무슨 은단 냄새 난다? 이렇게 뭐 은단 먹었니? 은단? 은단이 뭐? 그치 약간 은단 냄새 존나 나지 않니? 담배껌 담배껌. 아 담배껌 먹었구나. 아니요. 아 담배 안 펴. 목소리는 담배 오지게 피는 목소리인데요? 안 펴요 진짜로. 에이 구라. 안 펴요. 은단 냄새 많이 나네. 야 나만 나니 랄프야? 그 약간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런 냄새 이건 틀린 내가 거지? 진정 고왕의 며느리가 될 상인가? 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야 희유야. 예. 우리 조개구이 먹자. 아, 저는 그 솔직히 아무거나 치킨 알바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저 시작부터 담배 프레임을 씌워버리네. 먹겠죠 이거 보면. 고기도 좋고 조개도 아 뭔가 이게 비도 오고 그래서 말이야. 응? 조개구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조개구이 알아봐, 랄프야. 조개구이요? 어, 조개구이. 조개구이. 뭐하니? 아니, 꽂는 데가 안 보여서. 저기, 을왕리가, 을왕리. 을왕리요? 어. 아니, 을왕리 하는 줄 아는지. 회사 부님 별풍선 10개 알아, 감사합니다. 알아. 24시 조개구이. 면봉은 왜 들고 있노? 키읔키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이때 요때 그게 뭐냐 그 불마랑 저기 저 조개구이 조개. 먹으면서 술 먹방하고 그때 레전드 찍었잖아. 저기 저기 이름 뭐였더라? 아 그게 방송 접으네. 예. 방 접었어요? 접었어. 접혔지. 접혔어요? 방송은 접는 게 아니야. 접히는 거야. 희우야 언제 접힐 생각이야? 제가? 저는 이 약 물고 버틸 겁니다. 어 이 약 물고 버틴다. 맞아 버티는 게 최고야. 맞아요. 그럼 저는 하루에 1000개 받아도 합니다. 진짜 무슨 정도 우랑이 비가 계속 내렸구나. 오늘 비 많이 오네. 아니 저 뭐 목요일부터 하고 계속 내렸던 것 같아. 11시에 시작이라고 돼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지? 일단 전화해보고 OTF팀팀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하는 거 어때? 앵글의 형 면상 지분 좀 줄여주면 안 될까? 어 앵글의 형 면상 지분을 좀 줄여달라고? 알았어 내가 그럼 희우가 조금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줄게. 어. 근데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 탱탱보라. 어. 됐지? 24시를 더 안 하네 이제. 인천은 좀 그럴 뻔했어. 서울은 뭐 많네. 여기는 24시가 뜨는데. 어. 저 월미도도 알아보고 여러분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보자 여러분들. 별점이 3.99인데요.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천에서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송도? 안녕하세요. 아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전화 좀. 아니 저기로 전화하라고 스피커폰으로 하지 말고. 누랑이가 예 사장님 영업하나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대부도 여기서 시흥 가깝잖아. 영업한대요. 아 그래? 네. 어 메뉴 뭐뭐 있는지 봐봐. 누랑이도 가까워요. 메뉴 뭐뭐 있는지 봐봐. 누랑이야 여기? 네. 오케이 메뉴 좀 보자. 이 새끼는 무슨 차에 면봉이 있냐? 면봉 있고요. 그 뭐지? 치실 있고요. 물티슈 있고요. 물티슈 휴지, 있고요. 휴지 있고요. 다 있어요. 목베개 있고요. 목베개 있고요. 예. 여기 이 집 괜찮은 집이야? 별점 3.99요. 몇 명이 했는데? 아, 원래 조개구이 집은 별점이 안 좋아요. 몇 점 만점? 5점 만점이죠. 어, 그럼 네이버 3.99면은 아, 최신순 한번 봐볼게. 저기 갔던데요. 태어나서 이런 조개는 처음이네요. 10만원 이상의 세트를 시켰는데 살은커녕 내장뿐이고 주방 임원지 여사장인지 모르는 분은 불친절 그 자체에다가 그때 여기라니까 해물라면에 무슨 해물 들어가니 형 보고 BJ 김정은 살던 그분 그 집이에요. 아 그 집 에반데. 네. 형 보고 BJ 김정은이라고 파이팅.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 부근에 그거야. 가자. 회사 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양회 조개구이 24시 영업. 어디요? 한양회 조개구이 24시 영업. 한양회? 유랑이네 여기도. 김혜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아니. 좋아 오늘 가서 형이 정신교육 시켜놓고 오자. 많이 있는 것이. 일단 갑시다. 가서 거기서 36분이요. 그 집만 걸러. 왜냐면 내가 아직도 그 집에서 그렇게 막 그 저기는 없었어.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 38km?
갑시다. 아, 가면서 뭐 차에서 토크 하면 되지.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이유는 안 자고 방송 보고 있다가 그 느닷없이 이렇게 저기 됐었네. 저 항상 좀 자는 시간이 한 7시에 자요. 너가 MBTI가 뭐더라? 저 ISFP. 아 너도 P구나? 네.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됐네. 같은 즉흥, P라서. 맞아요.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즉흥은 아니야. 맞아. 나도 그걸 좋아해. 근데 약간 BJ들이 다 약간 좀 다 P 그런 사람들 맞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좀 뭐 하루 전날에 알려주고. 주차를 좀 어렵게 보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되었구나. 하루 전날에 막 공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되었네.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그거는 사실 매너가 아니긴 해. 감사합니다. 같은 피 히유 프레리 코트 피그. 피어도 운전면허 좀 따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야. 저도 이제 따려고요 이제. 그래 저기 인천 운전면허하고 가가지고 면허도 좀 따고. 면허 진짜 따야 될 것 같아. 그래. 서울에서는 별로 중요성을 몰랐는데. 아이 그럼 이제 합방도 하고 저 돌아다니고 하려면은 그거에. 근데 사실 차를 사는 거보다도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제일 경제적이긴 해. 편하죠. 훨씬 경제. 그럼 이제 차 안에서 내가 뭔가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그냥 나중에 성공했을 때 해. 성공했을 때 차는. 면허만 일단 따놓고. 28이에요.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희유님 흉가 가실 생각이 있나요? 흉가 한 번도 가본 적 없구나. 네. 내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흉가 갔을 때가 그 저기 누구냐 걔 그 장금이 그 누구냐 출뜻냥 출뜻냥 뜻냥이 언니랑? 뜻냥이랑 그 저 학구역캠 그 저 글마랑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셋이서 갔었어. 재밌었어. 뭐 나쁘지 않았어.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가 그런 게? 막상 뭐 귀신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희유야. 예? 뭐 귀신이 나온다니 무슨 개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뭐. 뭔 귀신이 봤자. 나와. 그러니까. 야 카메라에 귀신 잡히면 그건 대박이지. 그럴 일 없어요. 귀신 본 적 있니? 저요? 귀신 본 적은 그러니까. 가인홀린 점이 있어. 코트유프팀탱골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자야 흑인 귀신 본 적이 너유? 귀신은 없죠 여러분들. 네. 송도에는 24시 없나요? 송도? 예. 바로 근처긴 한데. 예, 바로 앞이잖아. 송도에 24시 조개구이 집이 있기 힘들지. 왜냐면은 송도 자체가 약간 좀 그런 10개 감사합니다. 관광지 느낌이 아니어서 귀신 말고 노숙자 나오는 게 개소름임. 없어 송도에는 없어. 겁이 없으세요? 아니 이제 그거를 소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공포 게임 엄청 놀래시는 거. 아 그런 거? 그래서 많으실 줄 알았죠. 라스트 미가 뭘 보셨나 보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깜놀 갑자기 사람 확 놀래키는 거 그런 느낌인 거고 귀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 귀신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잖아 여러분. 그러면 막 사주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믿으시겠네. 절대. 아 진짜요? 그럼 그게 약간 토속신앙의 이 저 그걸 가지고 한 거라서. 에이 그런 거를 믿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인생 잘 풀리게 스스로를 구원했겠지. 말이 안 되잖아. 남의 건 잘 봐주는데 내 건은 못 본다? 그럼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 서로 거 봐주면서. 그렇지. 이래를 다 알면은 관상도 없고 여러분들 나는 그래 생각해. 관상도 그렇고 맞아. 나는 관상도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관상도 그렇고 저 사주도 그렇고 다 미신이야. 어 그냥 토속신앙에 기반한 어떤 그런 어 미신에 불과하다. 그렇지.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돼. 어 근데 재밌다 기회야. 인방이랑 피랑은 진짜 괜찮은 거야. 어 뭔가 남한테 이렇게 좀 피해 주는 것만 아니면 아주 좋은 거야 그거는. 왜냐면은 이제 방송이 이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방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또 있잖아. 어. 어 거리 어때요 저희 집에서? 아니 어차피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거리가 어땠냐고. 무슨 거리? 그러니까 멀지 않았냐고. 한 우리 집에서 너희 집까지 네. 12km던데? 12km면 진짜 뭐 택시비로 한 12,000원, 14,000원? 그렇게 멀진 않지. 엄청 가까운 거지. 네. 야 바이크 타면 그냥 15분이면 가는 거지. 어 여긴 와본 데라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번 걸어와봐. 어, 걸어가긴 힘들지. 네. 어때 좀 희우는 좀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냈어? 어때 뭐 근황이 어떻게 돼? 뭐 창엔터 잘하고 있니? 창엔터 잘하고 있고 이제 거의 시즌 1 마무리하고 있어가지고 창엔터 시즌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방송의 활로를 찾아야겠네. 네 그렇죠. 열심히 했거든요. 창엔터 맨발에 어. 맞아 주영이야 부대표로 있는 거기. 얼마 전에 덕이형님도 저 뭐야 그 맞아 저 성지합창단 참여했었어. 맞아요. 너 그거 보내줬니? 메일로 어떤 거 네. 어, 잘했다. 진작에 보내줬지. 진짜 다 노래 잘하고. 호트FP 선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요? 키우야 플라워랑 합방하는 거 잘 봐서. 맞아 그건 또 우유진이 여기 인천대교구나. 네 이거 타고 이제 은항. 아 인천대교 진짜 잘 만들었어. 오토바이 못 타잖아요. 그게 좀 좆같지. 아니 애초에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잖아요.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지. 배 타고 가야 돼. 보이시는 그 연락처 있으시면 한번 섭외 한번 가시죠. 핸드리스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성접창단은 아니야. 네티빌러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어 저번에 뵀던 닉네임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오 겨우 보냈네. 감사합니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희우님 왜 이렇게 미인이셔요? 아까 희우 얼굴 보기 전에는 빨리 내와 이 씨발년하래매. 어? 어. 이것 때문에 가까이 가. 이것 나는 뽑기판 그거 저 뭐야 20개 모으면은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 일단 일본. 해샤프님 별풍선 어. 10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돌았었나 봐요. 물 알러지가. 근데 물 알러지. 근데 어. 두 번 다 거기 물만 쓰면은 이게 알러지가. 어 진짜? 예. 어릴 땐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네. 아 일본 말고는 어디 가봤니? 일본 세부. 네 맞아. 나도 세부. 발리. 근데 이제 음악. 뭔가 남자랑 가기 좋은 곳이네. 에? 아니 근데 저 부모님이랑. 해샤프님 불안까지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아 그래? 중학교 때는 인정이지. 그랬구나. 아니 근데 이게 그
여행이라는 게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쪽 유럽 쪽 갔었죠. 파리,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제 그 저 홍콩, 그리고 미국, 예, 그리고 필리핀 여섯 나라를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2011년도에 갔었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나 구라 아니고 진짜로 21살 때 이후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갔었어요. 어. 미국은 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쯤에 갔었던 거 같아요. 저는 미국이 시작한 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미국 갔던 거기 이제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시월드, 파리랑 프랑스랑 같은 거잖아. 비웅신 큐큐. 그리고 저 디즈니랜드. 해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병당함.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 가셨네. 미국 관광 코스는 다 돌아봤지. 한인타운이랑 이런데. 아직 기억이 나시나 보네요. 그럼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무조건 나지 기억은. 인천대교 여기가 참 좋더라고. 근데 여기 건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 5,500원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만 원, 11,000원이야. 그럼 너무 비싸. 영종도에 직장 있으신 분들은 진짜 저희 집 구해야 돼요. 저 그 코테테님 아시죠? 알아. 팬님 그 버스킹 때 오셔서 봤어. 아 진짜? 야 팬닉 달고 참 여러 가지 활동한다 걔. 걔 있잖아. 아니다. 근데 또 내가 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다. 대표님 맞죠? 대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감. 제가 이제 말했죠. 어떻게 하면 제가 소름 돋는다. 아유 소름 돋아. 아유 그래. 아닌데 뭐 인방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냥 뭐 이제 뭐 DJ들이랑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요. 예. 태태야 근데 난 좀 솔직히 말할게. 태태야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너가. 지금 조개구이 먹으러 가요. 뭔가 삼겹살 뭐 이런 거 먹기에는 뭔가 짜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그런 감성이 좋거든요. 예. 술 먹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따라 놓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풍선 양이 이제 조금 나와준다.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반주 느낌으로 이렇게 좀 가다가 저기 하는 거지. 항상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고.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개구이에 해장라면 하나 먹어줘. 그래요. 첫 잔만큼은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첫 잔만큼. 코트의 푸사이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나는 게스트 섭외 때문에 그런 거 알디 오빵? 사이다는 너는 딱 그 강단이 있는 애야. 나는 항상 너가 학구역행방 다니면서 지분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의심의 여지를 가져본 적이 없어. 넌 항상 강단이 있고 보면은 그 팬으로서 딱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런 방송을 보면서 뭐 이렇게 되게 매너 있지 너는. 너 젠틀하잖니. 어디 가서 내 팬닉 달고 막 어디 가가지고 전 누구게요 이질을 안 하잖아. 맞지? 선을 잘 지킨다. 그럼 선을 지킬 줄 아는 사이다는 아주 애가 괜찮은 애지. 웃겨 희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 아이고 우리 사이다. 고마워 우리 사이다 300개.
아이 어떻게 주위가 쌩얼이야 진짜. 쌩얼 아니지. 쌩얼 아니야. 메이크업 다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온 거지. 저는 쌩얼로 방송을 하지 않아요. 난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 그거를 하는 거 자체가 자살행위지. 아니 근데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 컨셉 잡고 막 쌩얼 방송. 그니까 그거는 진짜 잃을 것도 없고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그로를 끄는 거지. 그럼 욕이라도 먹어보려고 이제 관심 끄는 거지. 하는 거. 아이 뭔 비서야. 얘가 그래도 저기 뭐야 좋은 대학교 나오고 어? 어디 가서 비서할 그런 저기는 아니지.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아요? 그치. BJ한테 비서하라는 거 좀 에바지. 내가 뭐 비서한다고 내가 뭐 어디 누구 보조할 생각 있냐? 그러니까 나는 보조를 싫어하고 애초에 희우 자체가 저기 그 그게 있잖아. 커리어가 좀 있잖아 애가. 희우는 딱 보면 그 남 보조 이런 거 못해. 집배인 몰라갖고. 안 돼 안 돼. 아까 저기 그 봤잖아 여러분들. 아파트 자기 딱 그 저기 엘베에서 내려왔잖아.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정문에 보통 나가 있지. 우산 쓰고 방송일을 딱 보고 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일단 그런 거 보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아까 출발하셨을 때 화장을 시작해가지고 하고 바로 나온 거.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영종도 우리 예전에 그 1월 1일 날 왔었잖아 랄까. 예. 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삐진 얼굴 개기 없네. 분위기가 다르다. 휴 오니까. 인천대교 건너서 온 거지. 인천대교 건너가지고 영종대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영종대교는 아니고 인천대교로 건너왔지. 네. 다리가 두 개 있거든. 영종대교 제일 쉽죠. 여기 이제 바이크 타고 오려면 이제 그 월미도에서 바이크 배에다 실어 갖고 와야 돼요. 5,000원인가? 아, 와가지고 한번 라이딩 했었는데 재미는 없더라고. 월미도도 괜찮은데? 월미도 감성 좋지. 월미도 너무 좋은데 월미도 24시가 없어졌어. 월미도 24시 조개구이 집이 없어. 예, 맞지? 검색해봤지? 아니요. 아 형이 을왕리 가자 그래가지고. 아하 이게 반. 그리스 어저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왜 엄격한 월미도, 건데? 왜 엄격한 오이도, 거냐고 시발 왜 엄격한 여기가 건데? 여기가 인천에서 가까워. 대부도는 좀 저기 시흥 쪽 인천 밑에 너희 집에서 가까운 쪽이 대부도지. 다 바이크 타고 가던 데라서. 월미도는 자주 갔거든. 아 월미도는 밥 먹듯이 갔었지 예전에. 그러게 인천 와서 처음 보네 지금. 33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오랜만에 좀 더 알아보고 나오지. 그렇구만. 오늘 이렇게 될지. 아 맞아. 그때 희우가 저 당일날 방송 저기 그 저기 뭐냐 캔슬을 때려갖고. 아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때 진짜 펜션 예약해놨다가 그 펜션이래 그 시골 그 세트장. 네. 그 예약해놨다가 취소했지. 승인권 15만 원 날렸습니다. 그렇지. 왜 돈 내놓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15만 원 내놓으세요. 하자 내놓을래. 아니 오늘 그래도 희우가 제 조개구이 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 뭐냐 그게 그 상인턱 그거 때문에 그게 좀 그랬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몰랐어.
아무진님, 어 보라색 닉네임 진짜 유니크하네. 그 저 건빵에서 스티커 쏘면 보라색 닉네임 나오는 거. 어. 당일? 아니 당일이었어요 제가? 전날 아니에요? 전날이었나? 전날이건 당일이건 당일이었으면 네. 100% 다 날렸습니다. 근데 사실 BJ 자체가 이제 이익을 쫓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타고난 숙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상황이 진짜 되게 어둡고. 아이 괜찮아. 저 웃자고 한 얘기지. 내가 그거 이해 못했으면 지금 너 보겠니? 그런 걸로 뽕해갖고 뭐 두고 보자 막 이런 거는 그건 자격지심이고. 그래서 꼭 제가 다 듣고 나가고 싶다고 말씀. 피셔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 공주야, 넌 잘못 없어. 감사합니다. 야, 또 비 맞으면서 또 드라이브하고 또 그러니까 또 운치 있고 좋네. 공항이 있던가 봐. 영종도가 인천 저기 공항이잖아. 네. 국제공항. 그래서 여객선 이렇게 돼. 한참 공사 중인데 뭐 다리를 또 다른 섬이랑 또 여기 있나 보다. 약간 강화도랑 뭐 교동도 이런 데 다리 있는 것처럼. 영종도 좋죠. 예. 그러면은 12시쯤 밥은 드셨겠네요. 내가 밥을 어저께 그 8시 좀 넘어서 9시 20분인가 그때 밥 먹었어. 저녁 7시 몇 분에 일어나서 내 방송 시간이 원래 11시부터 6시거든. 그래가지고 8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밥 시켰지. 그 참기가 힘들더라고. 그쵸, 방송에서 먹방은 안 했어. 아, 이미 드셨구나. 9시에, 저녁 9시에. 그냥 배고플 때 됐지? 이제 좀 약간 출출할 때. 그렇지. 영종도가 여러분들, 인천 분들이 일출보러 오기 좋아요. 다들 정봉진 가는데, 어우, 정봉진 그 사람 엄청 막히고, 그 사람 엄청 많고, 거기서 막, 전날에 자고 이렇게 해돋이 보러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뜨는 거는 사실인데, 이 서해안에서도 좀 뜨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지, 한 30분 정도 늦지만, 이 영종도에서 보는 일출도 기가 막힙니다. 예. 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 12월 말일 날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1월 1일 아니야 일출 아니 엄청 사람 많이 와요. 나만 간 게 아니야.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차 무지하게 막혀 여기도. 거의 다 안 남았어. 아니 10km 남았어. 여기 안에서도 거의 끝에 있기 때문에 을왕리가. 아 을왕리 좋지. 을왕리 참 여러 추억이 있지. 무슨 추억이에요?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갔지. 아 진짜요?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을왕리에서 데이트한 적이 있었지. 그러면은 가면 뭔가 생각이 막 나시겠네. 아니 생각 안 나지. 아 그래요?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가 앞에 있는데 누구 생각이 나겠어. 아니 보라반지 거기
오늘 11시쯤에 비가 이제 그친대요. 노면도 싹 씻겨 나가고, 일요일은 진짜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겠네. 일요일날?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티셔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치.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반주나 하자 형. 아이 고맙다 우리 헤어샵. 뭐라고 유야? 빵이 있거든. 오늘 5시에. 그래서 이거 먹고 하면 몇 시 될까? 먹고 집에 가면 적어서 10시에 가. 10시? 자고다 일어나면 되겠네. 그래 사실 근데 뭐 너가 뭐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 연주. 그렇지 연주니까 연주는 뭐 언제든지. 뭐, 그렇긴 하지. 그럼. 그리고 일요일 날 무슨 땡공 거기서 대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누가 나가자고 해가지고 뭐 그 하늘님이 오시나 봐요. 야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이 한다 너. 아니 이제 DJDOC 이하늘님. 그 음악으로 약간 대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좋네. 가서 또 좋은 활동 해야지. 근데 너무 그런 대외적인 활동만 희유가 계속 나가다 보면 네. 너 나중에 현타 온다. 이제 이번 주만 그렇게 어떻게 되다 보니 그렇게 잡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왜냐면 너도 네 기반이 있어야 그런 데 나갈 때 너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팬들이 붙어. 근데 여기서 얼굴 비추고 저기서 얼굴 비추고 이렇게 막 순례 공연 다녀봐야 너가 네 방송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팬들이 결국 없으면 기반도 없는 거야. 맞아. 이번 주까지면 다 그렇게 하고. 그럼 그럼 내실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나는 일단은 맞다고 봐. 근데 뭐 희유도 뭐 희유 나름대로의 또 그런 또 전략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부탁받은 거라서. 같이 멤버들이. 맞아요. 팩트 조언 맞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제 집에 와주기로 했어요. 그래 서로 품앗이 하는 것도 네. 좋지. 6시가 넘었는데 2,000명이 진짜 크네. 다들 안 주무시나 봐. 일어나시는 건가? 주말이잖아. 아 그러네. 뭐 하루 정도? 날씨 좋았으면 저 뭐야 이미 일단 바이크 타고 평택 같은 데 쏘면서 라이딩 방송 했을 거야. 그때도 한 뭐 1,700명 1,800명 보고 있었지. 아기용삼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백수야. 맞아. 아 진짜 비가 너무 개같이 온다 며칠 내내. 근데 오히려 좋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체력 안 빼고 또 실내 방송으로 또 하면서 요 근래 컨디션 다 좋았어요. 체력을 안 빼다 보니까 바이크를 안 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막 남아 돌아. 난 사실 피곤한 거에 대한 공감이 좀 별로 없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안 피곤해. 방송을 열몇 시간에도 안 피곤해. 그러니까 항상 방송을 되게 오래 하시잖아. 그럼 체력적으로 이 방송이 좀 잘 맞는 거지. 그 남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거에 별로 크게 그 공감이 안 돼 잘. 근데 방송하려면은 5시간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같아. 딱 틀면 그래야 뭔가 좀 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 티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천의 직업을 찾은 거지. 그치, 입 터는 거를 내가 좀, 그 좀 잘 맞는 것 같긴 해. 한 가지 분야를 10년 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방제를 좀 바꾸죠? 여기 그 삼겹살이 아니라 저기죠? 조개구이.
이게 거기 여행 가시던데? 어, 1박 2일로 다녀왔어. 속초로. 속초? 라이딩 방송. 어. 히우도 가야지. 여행이요? 좋아요. 근데 바이크 타고 가야 돼. 아, 진짜요? 근데 어. 그게 힘들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 힘들 거 없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바라클라바 그 위에 헬멧을 써야 되니까.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갯벌 체험 한번 가자. 아, 뭐 히우 데리고 한번 뭐 대천해수욕장 같은데 한번 저 가야죠. 네. 날씨도 이제 따뜻해져서. 그럼. 대천에 갔을 때 그때 되게 좋았어. 해수 모텔 기억나죠 여러분들. 혼자서 여행 가는 방송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CCTV 많이 하고. 언제 도착해? 곧 도착해 여러분들. 2.7km 금방 가. 사람 빠져봤자 지금 뭐 한 80명 밖에 안 빠졌었구만. 계속 이게 또 유지가 되니까 차 이동 방송 중에서도 또 이런 토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죠? 앞에도 있나 보네. 가자마자 술 시켜줘. 아니야 근데 나도 술. 아 근데 나 뭔가 지금 존나 그거 먹고 싶네. 소맥. 소맥 시원하게 한잔 때리고 싶네. 여러분들 이따 첫 잔만큼은 때 좀 많이 보여주시면은 정말. 예. 이게 한국인가? 한 명 신호위반 하니까 그냥 8대 다 가네. 그래 예전에 저기 뭐야 그래갖고 저 사람 쳐죽이고.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일 지각하려고 애를 쓴다. 뭔 내일 지각이야. 나는 진짜 다음 방송 시간까지 지금 10몇 시간, 18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 술 좀 먹었다고 막 늘어지거나 널브러지거나 그러지 않아. 나 언제나 얘기하죠 여러분들. 술은 뭐다? 희우야? 아이 뭔 개소리야. 아이 술은 정신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난 술한테 진 적이 없어. 술? 근데 술 주량 어떻게 돼요? 나는 무제한이야 무한이야. 한 번도 난 술 취해본 적이 없어갖고.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남자의 희우야, 동물이지. 알코올이 내 몸을 지배하게 두지 마. 지배하게 두지 말라. 그럼 정신력을 이겨야지. 아니 그거 맞아. 그럼. 아, 근데 정신력이에요 그거. 어, 본인이 막 취했다고 생각하면 괜히 더 취한 거. 아이 그럼. 저도 그래요. 저도 술 먹고 막 실수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요. 아 진짜 싫어요.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잔이요. 아 오랜만이네. 한식 뷔페. 오만 한식 뷔페. 덕기마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약물을 이기는 정신력은 없다. 희우가 연대 나왔었니? 네. 어? 아 연대? 어. 그러게 참 이렇게 또 고학력자랑 방송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 야 근데 너 진짜 은단 냄새 심하다 희우야. 은단이요? 너 네 방에서 뭐 좀 방향제라도 아니 저 양키 캔들이라도 좀 켜고 그래라. 야 이렇게 저 옷에서 저 은단 냄새가 심하게 나네. 아니 방 안 이 차 안에 가득 찼어. 뭔가 뭔 냄새야 이거? 냄새야. 어. 안 좋은 아니 나 그 옷을 좀 약간 오랜만에 꺼내 입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주 입는 옷이야? 응. 어 희한하네. 내가 근데 그거를 뿌렸거든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아, 감사합니다. 유투칼립스 이런 거 냄새. 여자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약간 잘 입고 있는. 어 맞아 맞아. 약간 유투칼립스 약간 이런, 그런 냄새야. 이거 손 냄새인가? 이거? 향수 냄새 그러면? 아 그거 냄새네. 이거 냄새. 이게 뭐야 그거? 바디로션. 아 바디로션. 아로마 섞여 있어. 아. 은단 바디로션이. 어 은단 바디로션이네. 어. 유칼립투스 약간 그런 거. 아 그래 유칼립투스. 유투칼립스가 아니라. 아니 희우는 약간 빠갤 때 약간 쉰 소리가 나네. 왜 그딴 소리가 나 목소리에서? 점점 더 심해지네. 요즘 많이 좀 피곤해 찌들었니? 저요? 어. 아, 좀 피곤하긴 했어요. 아, 그래. 너 너무 너를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혹사요? 오늘만큼은. 그래. 근데 나를
아주 그 끝까지 밀어붙여. 네. 나는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 이해 못해. 번아웃? 난 절대 번아웃 오지 않아. 번아웃이 올 것 같으면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여.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라는 건 있잖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유야. 맞잖아. 아니 난 진짜 여러분 그래 생각해.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다 모든 걸 소진했을 때도 포기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몰생하시면 돼요. 몰생하십시오. 천천히. 네, 내려가면. 아니 아까 알아본 거기 그 저기 그 우리 예전에 갔던데 거기만 아니면 돼. 그거 아니에요. 거긴 존나 맛없더라고 소개가. 아, 오늘 아주머니 오시네. 맨날.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괜히 기분 뭔가 부서운 것 같아. 아 여기 여기 좀 그런 좀 그게 있긴 하지. 부산도 진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곳이 참 많네 이유는. 맞아요. 가고 싶은. 근데 부산을 근데 되게 좋아해요. 부산 가면 뭐 힐링. 저 끝에는 볼 거 없겠죠? 아 저 그래 여기 이쪽에서. 언니네였지? 아까 너가 아까 봤던 데가 두 개예요 저거랑. 이모네도 있고 언니네도 있고.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자. 조금 더 괜찮은 곳을 우리가 골라야 돼. 이거 뭐야? 예전. 아 여기 카페구나. 카페 무인 카페. 만들어지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여기? 원래 없었는데. 아 너도 요랑리 왔었구나. 예? 형이랑 같이 왔잖아요 요랑리. 여기가 별로야. 여기가 그때 거기 그 집이잖아. 그 집 아니에요 여기. 여기가 그 집 아니고 강릉 여기가 그 집일 거예요. 저희가 이게 아니 홀 여기가 BJ 김정은 했던데 거기가 강릉. 아 여기 진짜 별로였어. 네. 개인적으로. 여기 맞네요. 아 여기서 안에 홀 저기 문 들어왔어요. 맞아 별로. 한영. 여기 그래 이 아줌마. 안돼 네, 절대. 김정은이 나신 분. 여기 가까이 한양? 한양회 조개구이. 이모네 조개구이. 다 일단 손이 일단 한번 쳐봐. 빨리 쳐보고 그 저기 평점 높은 데로 가자. 피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대 한양회. 한양이 바로 옆이야? 여기 한양 가자. 한양 가자. 한양회. 한양 가자. 뭔가 그 조명에다가도 조명도 괜찮네. 가장 화려하네. 가장 안락하고. 쌈배한테 딱 피고 내려야겠다. 희유한테 카메라를 좀 맡기도록 할게요. 배터리도 지금 65% 가서 저 밥 먹으면 쓰면 돼. 아니 이게 쌈배한테 피곤한 내리려고. 네. 이거 좀 희유한테 해줘. 아 저 진짜 담배 안 피워요. 희유 진짜 담배 안 피워요 여러분들. 네 진짜 안 피워요. 와, 이 시간에 여기 로다니. 아, 라이트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맞지. 이 셀카공이 무겁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9. 11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불력 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19. 누구야? 헤어샵님. 아 우리 헤어샵. 오 헤어샵 많이 쏘네 오늘. 아까 말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맛깔나게 뱉으시네요. 힘 조절 못했다 야. 뭐 거의 토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 여행? 뭔 소리? 아 제가 아직 잠을 못 자가지고 좀 다크서클이 좀. 와 여러분 여기 놀러 오실 분 없나요? 너무 좋대. 해셔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왜 김세정이 와인노? 근데 김세정 닮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김세정 실제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세정 진짜 닮았냐고.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던데 눈코의 위치가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아 희우도 이쁘지 뭐요. 병아리상 목소리가 제가 좀 걸걸하긴 하죠. 맞아. 눈코의 위치가 닮았대요.
김세정 한 20대 맞은 느낌이라고요? 그럼 영광이죠. 빨리 자신을 들어주세요. 오. 네. 큐랑 같이 내려. 그리고 나한테 보내주고 다시 올게요. 네. 우와 갈매기다. 가시죠. 봐. 세 명이라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 명이에요. 세 명. 라이프 유튜브 방송 하세요? 아니, 유튜브도 올라가요. 아프리카 TV긴 한데. 오, 이거 뭔가 조명이 감성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조명이 이거, 크리스마스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모 조개구이 3인분이랑 소주 한 잔 주세요. 뭔가 이, 뭔가 찜질방 같아요. 약간 좀 찜질방 같지 않아? 느낌이? 어릴 때 생각나.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앉으실까? 여기 앉으시고 여기 놓고 찍고 갈 텐데. 좋네. 네. 알프님 안 드시나? 옷 같은 거 여기다 놓으셔. 예. 근데 이거 구입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 그 방송도 봤어? 아디다스. 이거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놓으시면 돼요, 가방. 예. 여기는 두 개만 있고, 조개 구이 있고요. 여기는 해물 2세트. 스키모크 해먹고 조개 드시고 이렇게 식사까지. 세븐이 보통 비를 드시는데 조개 조리하면 더 드리고요. 조이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통 식사도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해샤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잔 보십시오. 이모 주문할게요. 조개구이 3인분이랑 소주 한 잔 주세요. 알프님은? 전 옆 테이블. 드시죠? 먹어야죠. 더 이상 마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살 빠지시면 안 돼요. 조개구이랑 찜이 있네. 오늘 맛있겠다. 세상에. 나 진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네.